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대통령실도 나서고 국민의힘도 나서서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오늘 김두겸 시장과 시청 공무원 180여 명이 울산 농수산물 도마시장에서 캠페인도 하고 점심도 먹었습니다. 점심 뭐 먹었답니까? 점심 메뉴는 가을 전어회하고 매운탕이었습니다. 전우수 기자도 점심 함께하면서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대표 수산물 유통시설인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에 멍게, 문어 등 싱싱한 수산물들이 좌판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이곳 역시 방문객이 20, 30% 줄었습니다. 소비자나 상인들 모두 하루하루가 불안불안하기만 합니다.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니까. 제사를 모셔야 되니까. 손님들이 사재기 한다고 한 3, 4일간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고 이제 앞으로가 이제 걱정입니다. 이런 중에도 오염수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진짜 맛있어. 해는 맛있고 곳에 전어철이잖아요. 전어도 맛있고 모형 다 맛있어. 일단은 뭐 농산물이 살아야 되고 맞죠? 오염수 방류로 인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김두겸 시장과 공무원, 금융기관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수산물 이용 촉진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 시장은 울산에서 회를 함께 즐기자는 내용의 편말을 들고 수산물 소비 촉진에 시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사능 측정 뭐 이런 조치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거 상관없이 전혀 불안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안전한 수산물입니다. 우리 시민도 많이 이용하고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캠페인에 동참한 공무원들의 점심상에는 전어회와 생선구이, 매운탕이 차려졌습니다. 누구 한 사람 주저없이 차려진 횟감을 맛있게 먹습니다. 눈에 띄게 방문객이 떨어지면서 웃음길을 잃어가던 상인들도 모처럼의 활기에 미소를 짓습니다. 울산시는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과는 별도로 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방어진입환장과 농수산물 시장 등에서 정기적인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수산물 활성화에 대한 이 같은 노력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이씨엔 뉴스 전우수입니다.